사망자 4명, 부상자 151명 등 2월 2일 현재 109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남 최악의 화재 참사. 화재 원인이 된 누전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조치는 없었고 유독 가스를 막을 재연 설비도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는데 막 다듬다듬다듬보고 또 저쪽을 나가니까 저자도 막 뭐 연기가 들어오는데 막 불은 안 비고 막 시커먼 연기가 들어오는데. 퇴원하는 날 아침 참사에 휘말린 고령의 환자부터 한파에 퇴원을 미뤘다가 참변을 당한 환자까지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하루만 일찍 퇴원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때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죠.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게 제일 죄송하고. 고령의 환자들과 의료진 3명까지 한파 속 병원을 덮친 밀양 화재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기가 병원 안을 뒤덮자 근무자들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연기가 꽉 찬 뒤 시뻘건 화염이 몰려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쯤 밀양 세종병원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응급실 안 탕비실로 유선 전화를 통해 화재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세종병원입니다. 불 났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이게 세종병원 1층 응급실이야. 신고를 받고 3분 뒤 119는 불이 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화재 규모가 커지면서 중앙 119 구조대에도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불이 난 곳의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환자들은 좁은 창문과 옥상 등을 통해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검은 연기가 갑자기 덮치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2층, 3층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2층, 3층 쪽에서 환자분들이 좀 살려달라고 울면서 저렇게 애원을 많이 하셨고요. 구조대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환자들의 탈출을 도왔고 오전 9시 18분 환자와 의료진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가 완료됐습니다. 불이 난 지 2시간 뒤인 9시 29분 초기 불길을 잡았고 오전 10시 26분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정부는 화재 직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 45분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당일 오후 밀양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 상황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명 피해가 컸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천장에 스티로폼 재질로 옮겨 붙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시행된 세종병원의 전기설비 점검 결과 기록표에는 병원 1층의 외전 입구 간판 등에서 누전이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전선의 손상. 6층 식당에서도 누전 차단기가 작동했는데 콘센트에 물기가 침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점검에서도 병원과 요양병원 두 곳 모두 누설 전류가 측정됐습니다. 누전 위험성이 지속해서 감지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피해를 키웠던 원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뇌혈관과 중풍, 골절 질환 등을 중점 치료했던 세종병원. 환자는 70에서 80대 이상 고령이거나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중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불이 났을 때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거의 70대 거동불능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희생자 90%가 60대 이상으로 사망자 40명 중 50대 이하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화재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화염보다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독성 연기는 단 몇 번의 호흡으로도 정신을 잃게 할 수 있어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반증하듯 실제로 불이 시작된 병원 1층의 사망자는 단 한 명뿐. 반면에 불길이 번지지 않은 2, 3, 5층의 사망자가 집중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위로 올라가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겁니다. 경찰은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한 경로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틈새가 있는 곳에서는 다 연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불이 난 탕비실 옆 엘리베이터 틈새와 배관 전선 등 설비 통로 등이 연기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병원 연결 통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비가림막이 연기 배출을 막는 데 한몫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은 또 있었습니다. 건축 도면을 분석해보니 세종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건물 곳곳을 무단으로 증축해왔습니다. 환자 9명이 숨진 3층 중환자실 면적은 약 100제곱미터. 허가 당시 법에는 중환자실 1명당 면적을 최소 1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개 병상을 둘 수 있는 규모지만 세종병원은 현재 이보다 2배 많은 20병상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2층 병실도 과밀 상태였습니다. 도면에는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인 공간을 병실로 바꿔 모두 39병상을 운영했는데 강화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14병상이나 더 많습니다. 207호가 어디로 좀 기억이 되시나요? 여기 밑에가 응급실이고 밑에 불난다리. 이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과밀 병실 운영에다 제멋대로 용도 변경. 안전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중요 장비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정전되면 작동하는 비상발전기가 기능을 못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6명이 숨졌고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였습니다. 그분들은 전기가 정전이 되거나 이래서 해버리면 자기 호흡으로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비상용 발전기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10초 이내에 전격 전압을 내야 합니다. 세종병원의 비상용 발전기는 수동이었는데 화재 당시 아무도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동으로 하면 다시 안 되죠. 별로 의미가 없죠. 자동 시동이 당연히 돼야 돼요, 병원은요. 대형 참사를 겪고 난 뒤에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지난해 중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도 대부분 유독가스 질식사였습니다. 화재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재연 설비가 없었습니다. 소방시설법의 6층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만 재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병원도 당시 83명이 입원해 있었지만 재연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이제 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재연 설비 이런 부분들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현행 건물 3층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는 방화 구획을 2층으로 낮추고 계단실 방화문 설치가 연동돼야 화재 유독 가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가 스프링클러입니다. 밀양의 병원 화재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응급실 옆 탈의실. 연기가 조금씩 났다는 최초 발견자의 진술을 미뤄보면 불씨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초기에 불씨를 잡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방시설법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이거나 한층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병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제곱미터를 웃도는 세종병원 같은 중소규모 병원은
제외되는 겁니다. 건축법이 면적 이하가 돼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돼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스프링클러 사각지대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안전 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경우 그 매뉴얼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이 날 경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환자 대피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에서는 환자 대피 매뉴얼을 따랐지만 대형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기존 매뉴얼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화재 당시 세종병원 입원 환자는 83명, 의사 1명과 간호사 11명이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화재 안전 매뉴얼 필수 기준을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따라도 만 명이 숨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환자별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 환자 수나 규모에 따라 정해진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진료의 과정이나 형태의 위험성, 혹은 또 환자들의 상태, 혹은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위험도를 판정을 하고 시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는 게. 화재 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한 것을 드러낸 매뉴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얀 국화꽃을 영정 앞에 바치며 먼저 간 이웃의 넋을 기립니다.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진 분향소에 온 발걸음입니다. 어제만 처음으로 막 집에도 못 있었어요. 너무 안 돼갖고. 너무이라도 내일 한 가지 아닌겨. 그래서 와봤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화재 다음 날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전한 나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경남 도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애도 물결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도민으로서 참 마음 아파가지고 참여하지 못해서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대형 화재 참사. 아직도 중소형 병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밀양의 병원 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